주가 날 선택해주면 안 돼? 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재벌이잖아. 널 언제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. 이제부터 같은 반 친구 말고 내 여친이 되어줘. 우찌 어째서 왔다. 대체 뭐 때문인가요, 서포터님? 진정하렴, 슈가. 아니, 3학년 선배들이 저희 막 무시하고 협박도 하고 무인도로까지 보내버렸다니까요. 근데 왜 벌을 못 준다는 건데요? 이 학교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은 서포터들도 이사장도 아닌 바로 나, 홈크림이거든요. 특히 그 크림인지 뭔지 아는 그 선배가 제일 수상했어요. 솔트한테도 갑자기 내 남자 하라니 뭐니 엄청 성의로. 증거가 없었어. 네? 너희가 알려준 대로 3학년들 학교는 물론 무인도까지 뒤져봤지만 걔네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단다. 그런 말도 안 돼요. 조사팀도 더 알아보려 했지만 여기까지였지. 작년 2학년들이 단체로 사퇴할 때도 똑같았어. 3학년들이 영향을 줬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단다. 미안하구나.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어서. 와, 이게 말이 돼?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사건이라니. 분명 돈이든 권력이든 뭐든 다 써서 덮었을 거야. 이대로 두면 절대 안 된다고. 그만하자. 혹시나 해서 부모님께도 돌려 말해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야. 선배들이 우리한테 경고 날린 거야. 더 이상 덤비지 말라고. 그치만 이상하잖아. 2학년 선배들도 그 사람들 때문에 자퇴한 게 틀림없는데. 영웅놀이 하고 싶은 거야? 뭐? 네 말대로 3학년들 짓이라 쳐. 근데 중1밖에 안 된 너랑 내가 뭘 더 할 수 있는데? 너희 집이 그렇게 대단해? 그 선배들한테 대항할 수 있을 정도야? 난 먼저 좀 가볼게. 솔트! 야, 솔트!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. 정말 3학년 선배들은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존재들인가? 어떻게 사람을 장난감처럼 마음대로 갖고 놀고도 무사할 수 있지? 드라마 재벌들처럼. 슈가! 허브! 서포터실은 잘 다녀왔어?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고? 응. 다행이다. 솔트랑 같이 오랜 시간 조난당했었잖아. 건강에 이상 있으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었어. 미안, 교류회 때 내가 자리만 안 비웠더라면 너희가 그런 일 당할 필요가. 슈가? 허브네 집은 엄청 잘 살지.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. 나, 우리 엄마나 우리 집이 원망스러웠던 적 단 한 번도 없었거든.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서러워. 나 자신조차 지킬 수 없다는 게 엄청 서럽고 두려워. 슈가, 역시 3학년들 때문에 마음 깊이 상처받았던 거구나. 한동안은 그냥 내버려두려 했더니 조금은 손 좀 써둬야겠네.